은행에 넣으면 단순히 연복리밖에 안 되는데 그 월복리 할 방법은 뭘까? 아, 오늘의 마지막 주제. 자, 여기서 깜짝 퀴즈 나갑니다. 자, 역시 이거 맞추시면 커피 한 잔이 나갑니다. 자, 다들 귀 쫑긋. 자, 어디 연못이 있어요. 자, 연못에 개구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. 이 개구리는요, 하루가 지나면 두 마리가 됩니다. 그리고 얘는 계속 자가 복제를 합니다. 그러니까 두 마리가 네 마리가 되고 네 마리가 여덟 마리가 된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이 연못의 개구리가 꽉 차는 데는 딱 30일이 걸려요. 자, 그러면 그 연못을 절반을 채우는 데는 며칠이 걸릴까요? 꽉 차는 데 30일이야. 절반이면. 또박이님 정답. 자, 이왕 여기 있으니까 일로 와서 얘기를 해봐. 왜 그런지. 아니요. 자, 왜 29일이냐? 당연합니다. 아, 이게 두 배씩 늘어난 거잖아요. 두 배씩. 여기서 하루면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. 하루 차이도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꽉 차는 거에 절반이 하루 차인 거예요. 그러니까 꽉 찬 데 30일이면 나머지 절반은 29일이다.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, 이게 바로 복리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원금이 있어. 개구리 한 마리. 이 개구리 한 마리가 이자를 딱 만들어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건 수익률이 100%짜리죠.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에 100% 수익률이라는 얘기야. 탁 둘로 늘어나고요. 이 둘이 딱 4시 되고요. 4시 8. 그러니까 이 원금만 이자를 치는 게 아니라 이자도 이자를 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새끼가 새끼를 치는 거랑 똑같은 거야. 이자가 이자를 치는, 이게 복리입니다. 투자를 할 때 복리 투자를 하자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꺼내려고 요 연목 개구리 얘기를 한 겁니다. 아, 옛날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살았었어요.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복리란 인류가 발명하는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다 라는 말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록펠러라는 양반이 또 있었습니다. 세계 8대 불가사이다 라는 말도 했었습니다. 그러면 세계 7대 불가사의는 뭘까? 그건 몰라도 돼요. 어쨌거나 복리를 얘기할 때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72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. 들어보셨나요? 72 법칙? 자, 복리 투자를 할 때 최초의 원금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를 계산하는 게 72 법칙이라고 불러요. 즉, 72 나누기 이자율 하면은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간입니다. 예를 들면 내가 10% 투자를 한다. 72 나누기 10 해봐봐요. 뭐가 나와요? 7.2가 나오죠. 즉, 내가 원금이 1000만 원이 있었다. 그럼 그 1000만 원이 7년 정도 지나면 2000만 원이 된다. 이 뜻인 거예요. 내가 얼마의 이자를 받냐에 따라서 두 배가 되는 시간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. 이거를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요, 내가 원하는 기간이 있어. 내가 몇 년 만에 두 배를 만들어야지. 그러니까 수익률을 몇 프로를 내가 달성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목표가 나옵니다. 예를 들면 내가 아까 대로 7년이면 두 배 하겠다. 그럼 10%라는 얘기잖아요. 내가 뭐 한 5년 만에 두 배를 하고 싶다. 그러면 72 나누기 5 하면 돼요. 72 나누기 5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? 14.4년. 즉 14% 수익률을 올려야 된다. 14% 수익률을 올리면 5년 만에 두 배가 된다. 이제 이런 얘기인 겁니다. 자, 그러면요,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제 우선은 은행을 활용하는 겁니다. 은행 중에서도요,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주는 저축은행 같은 걸 활용하는 거죠. 주식형 모델도 가지 말고요. 잘못하면 원금 까먹으니까. 이게 복리의 효과는요, 이익을 보면은 이익 보는 대로 극대화가 되지만요, 손해를 보잖아요, 손실도 극대화됩니다. 이게 손실을 안 봐야 돼. 중요한 건 손실을 안 보는 거예요. 작게 먹더라도 먹는 게 중요합니다. 단돈 1%라도야 먹어야 됩니다. 일단 1% 손해보잖아요. 큰일 납니다 이거. 네, 그래서 내가 50% 손해봤다. 투자 원금에서 원금을 회복하려면요,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야 되는 거예요? 몇 프로 수익을 봐야 원금을 회복하는 거죠? 100% 수익을 봐야 되는 거야. 1억에서 5천 됐잖아요. 5천이 1억 되려면요, 5천 비율로 100% 수익을 내야 돼. 이런 되게 어려워요. 그러니까 까먹는 건 한순간이고요, 회복하는 거는요 영원한 고통입니다. 그러니까 까먹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, 단돈 1%라도요 먹는 데 투자하셔야 됩니다. 제일 안전한 건 은행 맞아요. 은행이야. 자, 근데 은행은 저축에 넣어놨어. 그러면 1년에 이자가 정산돼요? 그럼 그거 가지고 다시 넣으면 1년에 한 번씩 재투자가 되는 건데, 이거를 연복리라고 불러요. 연복리. 연복리보다요 월복리. 내가 첫 달을 이자를 받았어. 재투자해. 그럼 1년 중에 11개월을 번 거잖아요. 11개월 동안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. 자, 둘째 달에 이자를 받았어. 투자를 해. 그럼 10개월치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복리 투자를 아시는 분들은요, 시간이 곧 돈이란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은행에 넣으면 단순히 연복리밖에 안 되는데 그 월복리 할 방법은 뭘까? 월복리 투자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월세 투자인 거예요. 예를 들면 빌라를 하나 뭐 샀어. 그러니까 월세가 50만원 나와. 그럼 50만원 월세 받는 거를요 딴 데서 쓰지 말고 정기적금에 넣어놔요. 매달 넣는 정기적금으로. 그걸 저축에 넣어놔. 그래서 1년 동안 넣어. 그럼 600만원 나오잖아요. 1년 딱 지나면 딱 치다가지고 다시 한번 정기예금에 딱 묶어놓는 거죠. 그게 한 2, 3천 돼?
그러면 그런 걸로 또 빌라를 사는 거야. 하나 더. 그래서 또 월세를 받아.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단순히 금융만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볼 수 알잖아요. 그러니까 부동산과 금융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요. 그래가지고 복리 투자 효과를 좀 더 효과적으로 써보자. 이런 얘기인 거예요. 아, 월세 투자할 때 한 가지. 최소한 월세는요. 그러니까 이자 빼고 최소한 순수하게 30만 원 정도 남게끔 하셔야 돼요. 그래야 1년 모았을 때 한 360. 2년 모으면 한 600 넘잖아요. 그럼 2년 만에 임차인 나갈 때 도배장판 막 1, 200 하더라도요. 남잖아요, 돈이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가 빌라나 수익형 물건 있죠. 오피스텔을 기반으로 한 월세 복리 투자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단순히 월세만 그냥 쓰는 것보다 훨씬 빨리 늘어날 겁니다, 이게. 4, 5, 6년 가봐봐요. 이게 정말 커져요.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요. 나중에는 집값도 또 상승하잖아요. 그러니까 투자 가치 자체에서 집값 상승 효과에다가 플러스 월세 가지고서 복리 투자까지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나는 놀면서 돈은 일을 시킨다. 그게 농담이 아니고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닌가.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단돈 100만 원이라도요.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. 돈은 일을 시켜야 돼요. 돈은 돌려야 돈인 거예요. 묶어놓지 마세요. 그러니까 썩히지 마시고 뭔가 하세요. 뭔가 일단 하세요.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. 뭔가 하세요. 여러분들의 앞길에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. 뭔가를 하면요. 정말 재밌어요. 저도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었어요. 근데 이런 날이 오더라고요.